이제 그럼 뭘 가르쳐 줄까요? 뭐냐면요. 어. 여기 지금 힙한 동네고, 아, 요새는 또 마라가 인기잖아요. 아, 마라. 마라 요리를 하면 너무 어떨까. 마라, 아, 마라 좋지. 아. 마라 등갈비 튀김이에요. 맛있겠다. 얘가 원체 요리가 느려가지고 복잡한 요리는 안 되는데? 아, 복잡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 복잡한 요리 아니지? 잘 봐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재료는 등갈비인데 끓는 물에다가 잠깐만 데치겠습니다. 저기 그 채로 건지고 해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고기가, 내가 볼 때는 이게 고기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안 데쳐도 될 것 같아. 네, 이거 되게 그, 날씬한데? 네. 고기가? 그러면 데치지 말까요? 데치지 말까요? 어, 고기 그 감칠맛이 좀 빠지기는 해. 자, 이건 요번엔 데치지 말고 두꺼울 때는 이제 데쳐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저분 레시피. 아, 그러니까. 저분 레시피. 내가 요리 경력이 몇 년인데. 저런 거 딱 알아. 저건 두꺼우면 익혀서 튀겨야 되는데, 어, 얇은 건 굳이 익힐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면 그 육즙이 더 살아. 닥터 셰프가 잘못. 그러니까 이제 일단 딱 터니까 요리 처음에 양, 두툼한 거로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하는지 아는데, 임기응변이라는 게 있는 게 요리할 때는. 말에 들어간 채소들을 준비를 할게요. 그래서 피망이랑 양파, 그다음에 이제 쪽파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칼질 많이 들었어? 칼질 많이 들었어? 칼 잘하지. 잘해? 진짜? 아, 그때 세워라, 내워라 하셨는데. 나보다 못하셨죠. 응, 저 칼이 아까웠어요. 네. 어? 우와! 칼 많이 들었는데? 어, 저렇게 빨리 뜬다고? 노력을 하셨네. 더 얇게 할게. 아니요, 할게 진짜 못했는데. 형이 진짜 되게 뿌듯했겠다. 연남도 칼잡이. 연남도 칼잡이. 연남도 칼잡이. 아, 진짜 잘하시는데? 오! 아, 이것도 착하는 거잖아. 다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잘못스럽네. 아, 그러면 잘못스럽네. 손. 나도 거기서 왜 그렇게 하나 했어? 잠깐만요.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아까 그렇게 다 자르면 안 되고, 요 끝에만. 나오셨다. 그치. 끝에. 오, 진짜 칼질 잘 하신다. 오. 한 번만 칼집 넣으셨는데도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이거를 튀겨주시겠습니다. 전분가루로 튀김옷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150도니까 4분 정도. 네, 4분 정도 이제 튀기겠습니다. 이 갈비 튀기는 건 내가 진짜 잘 튀겨요. 아, 네. 아니, 그걸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세요? 아니, 셰프님은 지금 제가 무시한 적 있어요? 저희가 뭐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먼저 번에 한번 튀겨가지고 난리 난 적 있거든. 기름 털어주시고, 그래야지 바삭한 맛이 나니까. 네. 세게, 세게, 더 세게, 탁, 탁, 세게. 최대한 세게, 세게 하는 것 같아요. 탁, 탁. 기름을 많이 넣어요. 힘이 없어 보여. 지금 50kg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잘 안 풀어질 때는 여기를 좀 쳐줘도 그것도 기름은 많이 빠져요. 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스만 만들면 요리 끝납니다. 그래서 불 켜주시고. 불 나오면 겁나 도망갈 텐데. 할 줄 아시죠? 못해요. 기름 넣고. 아, 기본 중식은 불쇼 기본 들어가는데.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 예, 잘 못해요가 아니고 그냥 기름 넣으시고. 많이 넣어요? 예, 많이 넣어요. 그 정도. 자, 이제 얘가. 알았지? 오케이. 자, 해봐. 갑니다. 숟가락 딱 넣고. 해보세요. 어, 돌려야 돼요. 우와. 야, 그거 무섭게 나서. 자, 이래야지 맛이 나옵니다. 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기가 나오고. 나머지에다가 베트남 고추, 그리고 마라 소스. 오, 매콤하게. 자, 이거 볶아주시면 됩니다. 오! 아, 이거 실패할 수가 없는 맛이네. 조금 맛있겠네. 뒤집고 좋아요. 네. 그거 잡을 힘도 없어, 그거. 됐습니다. 불 끄고. 됐습니다.
불 끄고. 저거 하고 어깨 하고. 오케이, 끝났으니까. 아, 다 달아주고. 어우. 와. 아,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그래, 맛이 없기도 힘들죠. 그니까. 저거 맛없으면 진짜. 그게 능력자지. 어. 등갈비는 이게 손으로 잡고 뜨나요? 마라. 마라 먹으러 오네요. 요즘 아, 여기서 빨리 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사부님 괜찮으세요? 이제 고기 같은 걸 좀 느끼할 수 있는데 마라가 매콤한 맛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좀 느끼한 맛을 잘 잡아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 생각해. 응. 언니 이번에 여러 개 가르쳐줬는데 하나도 안 하더라고. 아, 이런. 응,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예. 끝! 아, 병호가, 아, 안 끝! 병호가 저 디저트 같은 거 뭐 하나만 만들어라. 자! 뭐 만들까요? 경연에서 나와서 아주 좋은 평을 받았던 거라. 아, 그렇지, 그렇지. 오늘 할 건데 좀 간단해요. 정말 여기 상권에 정말 딱 어울리는 거. 오. 젊은이들이 지금 막 줄 서서 먹는. 탕후루. 탕후루. 안 되잖아요, 지금. 탕후루. 탕후루는 너무 쉽지 않아요? 아, 저 좀 다르다. 어, 뭐야? 어. 토마토. 토마토. 너무 예쁘다. 구슬 같아요. 저는 제가 좀 개발, 변형을 줬어요. 스승을 잘 만나서 우선. 스승을. 알았지? 아, 최근에 무시당했네. 최근에 무시당했어. 아유, 무슨 일 있었나 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설탕. 설탕 녹이는 건데 이걸 다들 많이 실패를 많이 해요. 맞아. 이게 어려워. 이거를 하나 반 정도 할게요. 물은 이거 하나. 불을 이렇게 켜놓고 가만히 놔두면 돼요. 여기까지 지금 체력 안 들어가잖아.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해요. 표정 봐. 잘해. 그러면 이제 토마토 이거 잘라봐 주세요. 여기 이게 좀 기술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며. 3초 받았어. 거짓말 쳐서. 가만 좀 계세요. 네. 요건 심을 파줘야 돼. 얘 시켜. 응. 가운데를. 잘 된다. 수박 팔 때, 메론 팔 때. 이제 설탕만 하면 다 끝이야. 우리가 마탕을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근데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 좀 눅눅해. 고구마에서 물이 나왔나? 그 요리에 대한 토론 같은 걸 많이 하잖아. 아,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아, 이런 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온도나 습도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토마토여서 더 수분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셰프님? 이걸 급하게 한다고 물을 또 적게 넣으면 또 안 되더라고. 물엿을 넣을 때 그 요거로 가더라고. 아, 여기에 물엿을 넣어도 돼요. 아까 거기에 안 듣고 있는데? 전혀 안 듣고 있어요.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갔어요.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급하게 한다고 물을 또 적게 넣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네가 배워야 돼. 거기 앉아있지 말고 좀 가까이 와서 봐. 네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서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 당장 집에 가서 조카 바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갈 때 토마토 사가지고 갈 거야, 집에. 봤지? 이 요리하는 사람들은, 진짜 요리하는 사람들은 남이 요리할 때도 와, 뭐 하나 건져갈까 하고 그냥 눈을 부리키고 지금 보잖아. 네가 그렇게 해야 돼, 네가. 여기선 별 관심 없나? 아, 빨리 가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 지금 다 그 표정이었어요. 네가 외워야지. 거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농도 지금 되게 중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렇게. 아, 진짜 예쁘다. 빨리 해보고 싶어. 두드름 딱 잘라서 다시 밑에. 와, 아, 저 안에 요거트를 넣었지. 개발하셨구나. 오, 소화 잘 되게. 오, 맛있겠다. 요거트랑 토마토 맛있잖아. 아, 깨는 저 망치는 거야. 뭐예요? 깨는 거지. 네. 와, 이거. 오. 아! 아, 이거 자동차 요리 같아, 이거. 더 잘라. 다 갈라졌네. 저거 진짜 잘 개발했다. 오. 모양 이쁘네. 너무 예쁘네요. 아, 맛있겠다. 이야. 짜자잔. 네. 한식 먹어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와, 맛있다, 생각.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젓갈 쫙 달라붙는 게 엿같아. 맛있다. 맛있다. 메뉴 어떻게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다 마음에 들지. 다 마음에 들지. 다 해. 다 해. 다. 알겠어. 이제 들어가셔야죠. 응? 빨리 가길. 가라고요? 집에 안 가요. 여기 정리 좀 도와주자. 예, 정. 아니, 이거. 설거지. 혼자 할게. 그냥 가세요. 오늘 오셨으면 제발 가. 아니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얘는 음식이 우선이 아니고 체력이 우선일 것 같아. 체력이 우선이야. 나중에 극기 훈련 좀 한번 가야지. 이거 안 되겠어. 잘 먹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형님 오셔서 너무 고맙고 많이 배우는데. 안 오시면 좋겠어요. 제발 안 오시면 좋겠어요. 제발 안 오시면. 진심이다. 와. 이거 다 언제 치워. 그래가지고 짜증나게. 아무 말 없이 또 올 거야.